안녕하세요, 무늬입니다. 네, 오늘은 파인애플 무늬를 넣어서요, 프릴 민소매를 한번 떠봤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A라인으로 떴고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늬를 4개 만든 다음에 연결해서 밑으로 떠내려가는 방식으로 떴고요. 프릴은 나중에 달아줬어요. 네, 얘는 사이즈를 한번 가슴둘레 반 사이즈가 지금 40cm 나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조절을 하는 게 초보분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뜨시면 되겠는데, 얘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으로 뜬게 아니기 때문에요. A라인으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 다 입으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77 사이즈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이신 분들은 만드실 때 여기 옆에 있는 사슬 요거를 더 길게 만드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은 용용히 사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이즈별로 다뜰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좀 작은 사이즈 분들은 나플나플 낙낙하게 그렇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는 끈 조절을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도 네, 입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떴고요. 저는 실은 이번에 코튼 데이트라는 실로 떴습니다. 얘를 뜨는데 세 볼이 못 들어갔어요. 두볼다 뜨고 세 볼째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2.5mm 바늘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어요. 네, 파인애플 무늬를 뜨다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떴거든요. 네, 보시고 사이즈 크신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영상을 보시면 사이즈를 어떻게 늘렸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고 사이즈 큰 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하실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런 모양을 4장을 뜰 거거든요. 4장을 떠서 이렇게 4개를 연결을 해서 밑으로 떠내려갈 겁니다. 여기가 목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양쪽이 겨드랑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뒷판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끈, 본인 사이즈에 맞게 끈 부분을 떠서 올라갈 겁니다. 일단 요거 한 장을 만들어 볼게요. 3장 만들어서는 끝날 때실 끊어 주시고요. 마지막에서는 실 끊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기 전에 어깨끈 먼저 연결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보면서 한장 떠볼게요. 여기서부터 뜬 거예요. 사슬을 15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 12, 13, 14, 15개. 15개를 뜨시고, 고리에 밑에 있는 걸 잡고, 사슬 3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3개는 기둥코. 잡고 있던 손 밑에 칸에다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양 끝은 항상 한길긴뜨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뜰 차례잖아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개 걸고, 하나, 둘, 세개 지나서 네 번째 코에 넣어서, 네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고 하나, 둘, 세개 지나서 네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걸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걸고 마지막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이런 모양이 되게 첫 번째 모양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사슬 하나 둘세개더 내서 그 다음 코에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지금 여기 떴고 여기 뜰 차례거든요. 요만큼 떴고 여기는 사슬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고 저희가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다섯 개씩이에요. 사슬이. 다섯 개 뜨고 여기 중앙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세개 걸고 같은 구멍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그 옆에 마지막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 머리 세 번째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 사슬 하나 둘세개더 내서 양 끝에는 한길긴뜨기가 두 개씩 있잖아요. 한길긴뜨기 뜨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 사슬 다섯 개둘셋 넷, 다섯. 지금 요거 뜨고 있어요. 사슬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걸고 중앙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고 다시 중앙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뜨고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다음 여기 사슬 하나, 둘, 세개더 내서.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뜨고 양 옆에는 사슬이 다섯 개씩이잖아요.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걸고 중앙에 있는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일곱 개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 두개 떠야겠죠?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 코 머리에 넣어서 하나. 다시 하나 둘세개더 내서 그 옆에 한길긴뜨기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하나씩 뜨는데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옆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일곱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네, 그 다음 단. 파인애플 모양, 요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고리 만들어서 하는 거, 요 단이거든요. 요 단이 시작될 때는 저희 지금 한길긴뜨기 뜨고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 하나 떴잖아요. 요두 단. 요두단뜬 다음에, 늘려줄 거예요. 옆에다가 또 요렇게 파인애플 모양이 양쪽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표시를 하나 해놓고 나머지 뜨실 때 헷갈리지 않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 요 단에서는 양 옆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볼게요. 사슬을 하나, 둘, 세개 뜨고, 턴에서 걸고,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자리에다가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총세 개를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시고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셋네개 중앙에 넣어서 짧은뜨기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똑같이 네 개씩 떠서 사이사이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셋네개 연결.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네 개. 짧은뜨기로 연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서 한길긴뜨기 첫 번째 자리에다가 두 개를 떠줘야겠죠?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걸고 맨 끝에 사슬 세 번째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턴에서 저희가 맨 끝에는 지금 한길긴뜨기가 두 개씩 있잖아요. 요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걸고 중앙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걸고 그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요두 개짜리가 세 개가 됐고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 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한길긴,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고리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파인애플 고리는 네 개씩입니다.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둘세개 턴에서 이게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번에는 사슬이 한 개가 아니고 세 개. 여기 뜰 차례거든요. 사슬 하나 둘 셋.
걸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인애플 모양. 짧은뜨기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짧은뜨기.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 옆에 거에도 한길긴뜨기 사슬 중간에 하나, 둘, 세 개. 걸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안길긴뜨기, 마지막 코에 안길긴뜨기. 여기까지 떴습니다. 안길긴뜨기, 사슬, 안길긴뜨기, 쭉,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개. 더 내서, 한길긴뜨기 머리에다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여기 뜰 차례거든요. 여기서, 중앙에, 이제 고리를 요 파인애플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또요 V 모양 요게 필요해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중앙에다가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양옆에 한길긴뜨기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이렇게. 여기에서 다시 파인애플이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파인애플을 중앙에서 시작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파인애플 시작하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사슬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머지 파인애플 고리 연결해 주시고 짧은뜨기로 하나, 둘, 셋, 네개 연결. 하나, 둘, 셋, 넷 연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가운데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걸고, 같은 자리,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세개 걸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뜬 거야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세 개. 네. 그리고 그 다음 단. 하나, 둘, 세 개. 더 내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에 한길긴뜨기 뜨시고 사슬을 여기 다음에 지금 여기 뜨는 거잖아요. 한길긴 두개 뜨고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고, V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사슬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걸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여기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인애플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네 개.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슬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여기 V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다섯 개둘셋넷 다섯 다시 V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머리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슬 다시 세 개. 하나, 둘, 셋. 턴해서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뜨고. 여기에서 지금 다시 파인애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파인애플 모양이 있고 양 옆에는 항상 다섯 개씩.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기 중앙에다가 저희 요거 만들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를 뜨시는데요. 한길긴뜨기 아홉 개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아홉 개 뜨시고 파인애플 옆에는 사슬이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중간에 파인애플 양옆에 사슬 다섯 개씩이죠? 사슬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마지막 고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쪽만 양옆이 대칭이어야 되니까 얘뜬 거랑 얘뜬 거랑 똑같이 뜨시면 돼요. 항상.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아홉 개 만들고 사슬 다섯 개 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떠서 오겠습니다. 네, 똑같이 만들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개 뜨시고 턴해서 그 옆에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파인애플 양 옆에는 사슬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시고 머리에다가 하나 넣고요. 머리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하나 걸고 그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네, 아홉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쭉 만들어서 사슬 다섯 개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기 지금 파인애플 모양 끝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맨 끝에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요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사슬 다섯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쭉 만들어서. 네, 이렇게 떴고요. 이제 한 단만 뜨면 돼요. 한 단만 뜨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파인애플이 양쪽으로 있고요. 여기서 중앙에도 이제 파인애플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 끝에 저희가 한길긴뜨기 두 개씩 뜨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여기 한길긴뜨기 붙어서 뜬 단, 요 단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칸씩 띄어서 만든 단, 요단 끝난 다음에 옆에를 늘려줬거든요. 분리를 시켜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쭉 붙어서 뜬 단, 뜬 다음에, 중간에 사슬 하나씩 떠서 분리시켜 놓고, 두 단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개 뜨고 턴에서 우리 분리시켜줄 때 처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떴잖아요.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분리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얘는 지금 요거보다 파인애플 모양이 더 커요. 얘를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을 하나 두개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두개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사슬 두 개를 떠서 두 개를 떠서 쭉 만드시고 사슬 다섯 개,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떠서 올게요. 네,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두 개씩 있고요. 사슬 다섯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런 다음 이제 막아줘야겠죠? 얘를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떼시고 걸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이렇게 뜨고 또 똑같이 사슬 다섯 개,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쭉 떠서 끝에서 올게요. 사슬 다섯 개 떴고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리고 맨 끝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 윗부분. 요런 거를 네 개를 뜨셔야 돼요. 처음 세 개는 떠서 사슬 하나 뜨고 쭉 빼서 실 끊어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거는 실 끊지 마시고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네 장을 떠서 오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연결을 해볼 거예요. 어깨선부터 연결을 하고, 요게 꼬리실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놓고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가 겉면입니다. 얘도 오른쪽에다 놓고 이렇게. 그리고 뒷판은 그러면 꼬리실이 왼쪽에 놓게 이렇게. 뒷판도 왼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깨끈을 만들 거예요. 어깨끈은 양쪽에서 올라오지 않고요. 한쪽에서만 앞에 면에서 떠서 뒤에서 이어주겠습니다. 네, 어깨끈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한쪽은 연결을 좀 해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 부분이. 한쪽은 여기에서 이어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단을 떴습니다. 열아홉 단을 뜨고 뒷판이랑 연결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 뜨신 다음에 뭐 어깨에다 대보시고, 네, 어깨점에서 요만큼 뜬 숫자를 뒤에다가 같이 뜨시, 똑같은 숫자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저희 마지막에 끝난 거는 실 끊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주시고, 자, 실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뜨시고, 여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중앙에다가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더 뜨시고요. 중앙에다가 세 개의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중앙의 무늬를 이렇게 교차로 막아줄게요. 요거 한 번은 막아주고, 한 번은 그냥 창문 모양 막아주고, 창문 모양 막아주고, 창문 모양.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끝에다가 끝에 한길긴뜨기 두개 있는 거 하나 마지막 코에 넣어서 한 개. 한 단은 막아줬고요. 그 다음 단은 하나, 둘, 세 개. 턴에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첫 번째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여기는 창문 모양으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마지막 두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반복해서 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개 하고, 옆에 거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셋. 저희 처음에 떴던 거. 그거 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창문 무늬 내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몸 사이즈에 맞는 어깨 길이를 만들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중앙에다가 한길긴뜨기 세개 넣고요. 한길긴뜨기 머리에 넣고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 2개. 네, 교차로 무늬 만드셔가지고 길게 떠서 뒷판이랑 연결해 볼게요. 네, 다 떠서 왔고요. 뒤에랑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가 겉면이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네, 안쪽에서 꾸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끝에 넣으시고요. 빼주시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번 꾸며주세요. 넣어서, 얇은뜨기.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얇은뜨기.
그리고 여기는 사슬이잖아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코에 넣어서, 뒤에 코에 넣어서, 짧은 튀기. 여기도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맨 끝에 코에 넣어서, 짧은 튀기. 하나, 둘, 세 개. 짧은뜨기 마지막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뜨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고요. 요 부분 요걸로 이제 원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려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요게 겨드랑이 쪽에 요게 시작하는 게 겨드랑이 쪽에 요게 이렇게 위치를 놔주시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슬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시고 얘랑 이어야겠죠? 처음에 이렇게 걸고 저희가 지금 양쪽에 사슬이 두 개씩 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늘려줬어요, 세 개로. 여기서 다시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코, 세 번째 넣어서, 안길기뜨기 하나 하시고, 걸고, 두 개는, 두 번째다가 한 번만 빼고, 걸고, 그 다음 코에 한번 넣어서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쏙 해주세요. 첫 코는 여기 하나 둘세 번째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슬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구멍 있잖아요 거기 넣어서 짧은 튀기 하나 둘셋넷 저희 파인애플 무늬는 네 개씩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구멍마다 쭉쭉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올게요. 4개씩 다 연결을 했고, 파인애플 맨 마지막에 있는 연결된 부분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한길긴뜨기 2개. 하나, 둘.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파인애플 끝난 지점, 여기 사슬 3개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만 사슬 하나 뜨고, 걸고,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하면 파인애플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슬 5개. 네, 지금 방금 여기서 했던 거쭉 해서 여기 연결하는 데 쓸게요. 사슬 다섯 개 떠서 왔고요. 요거 두 개는 또 하나로 줄여줘야겠죠? 넣고, 한 번만 빼고, 걸고, 그 중간에 코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해주시고, 마지막 코는 떠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됐고 이제 반대편 거 가져오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가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이쪽도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오게 같은 방향으로 네, 이쪽 판이 뒷판이 되겠죠? 얘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걸고
맨 끝에 코에 넣어서. 끝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걸고, 얘랑 얘랑 줄일 거예요. 한 번만 빼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 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방금 저희 이거 했잖아요? 쭉 해서, 여기. 여기도 다 만드시고, 여기랑 연결하는 거 지금 저희 두번 했어요. 똑같이 연결하시고요. 쭉, 첫 코에서 오겠습니다. 네, 다 이어서 왔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코, 첫 번째 시작한데, 여기. 얘랑 얘랑 이렇게 가로로 연결된 게 아니고 얘는 한길긴뜨기 높이잖아요. 사슬 다섯 개 뜨고 얘랑 얘랑 합쳐줘야겠죠? 한 번만 빼고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쏙 빼주시고요. 요거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얘랑 얘랑 또 합쳐줄 겁니다. 그래서 바늘을 왼쪽에다가 하나 이동할게요. 빼뜨기로. 그리고 두 코를 하나로 합치려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슬 하나 두개 뜨고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은 요 사슬 두개뜬 거는 얘랑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한 고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진 거거든요. 첫 번째 코 표시해줄게요. 얘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인애플 양 옆에는 다섯 개잖아요. 네. 처음에만 다섯 개고 파인애플 고리는 네 개씩 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쭉 만들어서 여기서 오겠습니다. 고리를 쭉 만들어서 왔고 요 부분이 저희 처음 시작한 부분이랑 똑같죠?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뜨고 요두 개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한번 빼고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쏙. 두 코가 하나로 줄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사슬 하나 있어요. 사슬 하나 뜨고 걸고 코에 넣어서 한번 빼고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한길긴뜨기 한개 있는 거고 사슬 하나 있는 거고 한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하고 파인애플은 네 개씩 둘, 셋, 넷. 쭉 만들어서 여기도 지금 맞는 것처럼 만드시고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사슬 하나 뜨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네, 같은 패턴으로 쭉 떠서 첫 코에서 오겠습니다. 마지막 코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넣어서, 요거 두 코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빼고, 걸고, 마지막 코에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떠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면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바늘의 위치가 중앙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는 사슬을 안 뜨고 첫 번째 코에다가 바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늘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요 중앙에 바늘의 위치가 오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기둥 그거 세 개, 옆으로 가는 거 하나. 총네 개를 떴습니다. 걸고 중앙에다가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삼각형이 네 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는 똑같죠? 네. 사슬 네개 떠서 짧은뜨기로 연결 쭉 해서 여기 쏘겠습니다. 파인애플 만들어서 사슬 다섯 개 떴고, 여기도 저희 처음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주세요. 두개 합쳐진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하고, 걸고, 죄송합니다. 머리 위가 아니라 중앙에다가. 중앙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중앙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삼각형. 여기서 만든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머지 똑같죠? 사슬 네 개로 쭉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다 똑같이 만드셔서요. 한 바퀴 돌려서 올게요. 네, 한 바퀴를 돌려서 왔고요. 사슬 다섯 개 떠서 저기 첫 번째 표시해 놓은 데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다시 파인애플 모양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하나, 둘, 세 개.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중간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걸고 V의 왼쪽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새로 만드는 파인애플은 저희 파인애플 사이에 있는 거 다섯 개씩 떴잖아요, 사슬을. 이제는 여섯 개씩 떠서 조금 늘려줄 거예요. 네, 일단은 이번 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인애플 머리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요거는 패턴대로 쭉 만드시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 처음 했던 거랑 똑같죠? V의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V의 왼쪽 머리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요거 패턴대로 한 바퀴를 돌려서 오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연결. 네 개씩 떠서 파인애플 만드시고, 다섯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네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네, 한 바퀴 다 돌려와서 사슬 다섯 개 뜨고, 여기 첫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이따가 이 빼뜨기.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단 하나, 둘, 세 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사슬 네개 떴잖아요. 그다음 이번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요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두 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서 다시 파인애플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기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넷, 다섯 개 하고 파인애플 마저 만드시고요. 여기도 지금 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여섯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네. 한 바퀴 돌려올게요.
사슬 다섯 개 뜨고 저희 첫 번째 코 하나 둘세 번째 머리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네, 여기 V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중간에 파인애플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사슬 세개 뜨시고 그 옆에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둘셋네개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중간에 V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걸고, 한길긴뜨기. 연달아서 하나씩. 하나, 둘. 이번 단 달라진 거는 요거. 요 모양만 만드시면 돼요. 사슬 다섯 개 떠서 연결. 네개 떠서 연결. 네개 떠서 연결. 다섯 개 뜨고, 요 모양이 지금 요거죠? 네, 요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네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네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네. 네, 파인애플 고리가 지금 하나, 두개 남은 상태고요. 다섯 개 뜨고 첫 번째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세개그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저희 이제부터 여기 옆에 들어가는 선, 요 선이 지금 여기 파인애플 만들기 전에 요 선들이거든요. 요선 저희 다섯 개씩 떴잖아요. 여기 파인애플 양옆에 있는 거 다섯 개씩 떴었는데 이제 무늬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여섯 개씩 뜰 거예요. 여기 사슬을 양쪽에. 고 시작이 여기입니다.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저희 지금 요번 단에 요거 뜰 거거든요. 다섯 개 뜨고 사슬 한길긴뜨기, 여기 다섯 개, 한길긴뜨기. 요. 지금 그런데 여긴 늘려주기 위해서 사슬 여섯 개 떴고요. 여기 V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중간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V 안에는 한길긴뜨기 사슬 다섯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중간에 부채꼴 모양은 한길긴뜨기 사슬 다섯 개. 양 옆에는 여섯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개 맞아 하시고요. 여기 새로 나타나는 파인애플에는 이제부터는 6개씩, 여기 6개, 여기 6개. 그렇지만 여기는 원래 뜨던 파인애플은 5개씩 그대로 하셔야 되겠죠? 지금 몇번안 남았는데, 사슬 하나, 둘, 셋, 넷, 5개. 저희 뜨고 있던 파인애플은 양옆에 5개씩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연결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원래 뜨던 파인애플은 사슬 다섯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는 새로 시작하는 파인애플 여섯 개라고 했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V 안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부채꼴 모양 사슬 다섯 개 떠서 만드시고요. 새로운 파인애플은 사슬 여섯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사슬이 다섯 개씩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건 이제 여섯 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섯 개, 한길긴뜨기, 요 중간에는 다섯 개, 한길긴뜨기, 여섯 개. 그리고 여기 옆에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사슬 다섯 개로 연결. 나머지 파인애플 만드시고. 네.
요런 무늬 나오는 거다 똑같이 만드셔서 한 바퀴 돌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슬 다섯 개 뜨고 마지막 첫 번째에다가 연결하셔야겠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연결.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 뜨기 하나 뜨시고. 네, 저희 새로 시작하는 파인애플 모양 양옆에 여섯 개의 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여기 부채꼴 모양 안에 여기에다가 아홉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요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아홉 개 뜨시고, 사슬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 기존에 있는 파인애플은 사슬 다섯 개. 마지막 요 고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 두개새로운 파인애플은 사슬 여섯 개 중간에다가 한길긴뜨기 아홉 개 사슬 여섯 개 연결 한길긴뜨기 두개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돌려올게요. 사슬 다섯 개,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하고, 처음 코랑 연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연결하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파인애플은 사슬 6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요게 지금 저희 여기에서 떴던 거랑 똑같거든요.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길긴뜨기 2개, 여기는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여기는 사슬 여섯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네, 아홉 개쭉 만드시고. 한 바퀴 돌려올게요. 네, 사슬 다섯 개,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끝까지 떠서 왔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사슬 여섯 개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저희 지금 요거. 요세 번째 하나 둘세 번째 요거 뜨는 거거든요. 사슬 두개또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개 네, 이렇게 쭉 떠서 왔고 사슬 여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얘는 이제 옆에 있는 파인애플 다 만들어주고 막아줘야 되잖아요.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여기가 지금 어디랑 똑같냐면요, 옆에 보시면 저기 첫코 표시되어 있는 거 있고, 여기 파인애플 있고, 그 옆에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여기 마지막 고리에다가 두번 떴어요. 사슬 다섯 개, 짧은 뜨기 사슬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짧은 뜨기 사슬 다섯 개. 지금 요 상태잖아요. 사슬 다섯 개, 짧은 뜨기 사슬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짧은 뜨기 사슬 다섯 개. 여기까지 뜬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요것들 차례예요.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저희 이제 파인애플 옆에 사슬 다섯 개짜리는 다 끝났습니다. 얘는 사슬 다섯 개씩 떴었잖아요. 채로 만드는 거는 사슬 여섯 개씩 떴었고, 사슬 다섯 개짜리 다 끝났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 사슬 여섯 개로 하시면 돼요. 그럼 모두 다 사슬 여섯 개로 사슬 여섯 개짜리 파인애플이 됩니다. 얘세 개,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여기 똑같은 모양 만드시면 되고요. 사슬 두 개,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똑같고요. 이랑 똑같고. 몇 단을 이제 떠갖고 오시는데, 지금 여기까지 뜬 거잖아요, 요거. 얘는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단에서 사슬 네 개, 파인애플 중간에 있는 건 사슬 네 개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네, 요거는 이제 어려움없이 뜨실 수 있을 거고, 여기만 헷갈리실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 지금 여기가 저희 여기랑 똑같습니다.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한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 단에서는 두 개를 하나로 모았거든요. 네, 요만큼만 떠서 올게요. 여기에서 여기 V까지만 뜬대.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떴고요. 하나, 둘, 세 단. 세 단을 떠서 오겠습니다.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 이렇게. 이게 지금 V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옆에 있는 고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다섯 개 있는 상태입니다. 사슬 여섯 개 떠와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 요게 지금 여기 요 V까지 V 라인 V까지 떠온 상태예요. 얘랑 지금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서는 사슬 다섯 개였지만 이제부터 만드는 건다 사슬 여섯 개씩. 그 다음에 요것들 차례입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네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둘, 세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걸고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자리에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씩. 네, 파인애플 4개씩 다 연결하시고 사슬 6개 떠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잖아요. 사슬 2개, 아니 한길긴뜨기 2개, 사슬 4개, 한길긴뜨기 2개. 그 다음 단 요거 뜨시면 되고,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여섯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사슬 4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4개. 네. 그리고 그 다음 단은 한길긴뜨기 6개, 한길긴뜨기, 아니, 사슬 6개, 한길긴뜨기, 사슬 5개, 사슬 6개. 네. 요 모양 그대로 똑같이 뜨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떠올 거냐면요. 요 무늬가 다 끝날 때까지. 네. 요 고리가 하나 있을 때까지. 하나하나, 네. 일단 몇 단을 좀더 떠서 올게요. 요 무늬가 다 나올 때까지. 네, 어디까지 떴냐면요. 저희 파인애플 모양 다 만들고, 고리 하나 있는 데까지 만들고, 사슬 6개, 짧은뜨기 6개, 사슬 6개, 짧은뜨기 6개. 그리고 다시 첫코 이어서 요만큼 무늬를 만들어 왔어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있는 무늬. 6개, 짧은뜨기 6개, 6개, 짧은뜨기 6개. 우리 그 전에 했을 때, 5개 짧은뜨기 5개, 5개 짧은뜨기 5개.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여기 사슬 3개 넣었거든요. 저희가 여기를 늘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슬 4개를 넣을 거예요. 사슬 4개로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4개 뜨고 길긴뜨기 2개. 여기만 다르고, 지금 사실 그전에는 3개 떴었는데 여기만 4개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여기 그전에 3개 떴다 그랬잖아요. 3개 떴는데 지금은 4개를 떴고, 그 다음 단은 여기 중간에 사슬 하나인데 사슬 2개를 뜰 거예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두 개. 한길긴뜨기. 네. 패턴대로 이제 떠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처음에서 올게요. 한 바퀴 쭉 돌려서 사슬 잇고 이어서 쭉 떠서 여기 요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슬 3개 떴고 그다음엔 2개 뜰 거거든요. 한 바퀴 돌려서 사슬 4개로 연결됐고 이제 첫 코, 여기가 첫 코잖아요. 쭉 만들어 와서 여기 사슬 4개고 이번에는 사슬 2개. 사슬 하나,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슬 여섯 개 뜨고, 고리 만들고, 고리는 네 개죠? 사슬 네 개씩. 네, 요 부분이 지금 여기예요. 저희 사슬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요게 네 개짜리랑 똑같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요게, 요거랑 똑같아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는, 요두 개를 하나로 뭉쳤잖아요? 뭉치고, 사슬 하나.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 단서부터는 얘랑 똑같거든요? 얘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제 또 뜨시면 돼요. 쭉 떠서, 어디까지 떠갖고 올 거냐면, 여기까지. 6개, 한길긴뜨기, 5개, 한길긴뜨기, 6개. 여기까지. 여기 9개 만든 거 전까지 떠갖고 올 겁니다. 지금 같은 무늬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떠서 올게요. 네. 여기까지 떠서 왔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코고, 사슬 4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4개. 있는 데까지 떠서 왔어요. 요거를 한 바퀴 돌려서 이제 연결을 할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파인애플 무늬는 고리가 지금 2개 남아있는 상태. 네, 여기까지 떠서 왔습니다.
사슬 6개 떠서 첫 번째 코에 연결해서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세 개. 한결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저희가 지금 어디 뜰 차례냐면, 여기까지 뜬 거잖아요? 여기에서 사슬 6개 뜨고, 한결긴뜨기 하나 뜨고, 여기 사슬 5개 떴었어요. 그런데, 저희 무늬 조금 늘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를 6개를 뜨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풍덩 넣어서 한결긴뜨기 뜨고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걸고 V 안에 넣어서 한결긴뜨기.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머지는 떴던 대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양만 달라진 거예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6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6개, 한길긴뜨기 사슬 6개. 여기는 똑같죠? 사슬 6개 뜨고, 파인애플 고리에 걸고, 사슬 4개 뜨고, 파인애플 고리에 걸고. 요 모양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서는 6개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5개를 떴었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코수가. 여기에 있는 무늬는 저희 이제 파인애플 무늬가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여기 9개를 떴는데요. 여기에서는 11개를 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단은 요 모양을 계속 만들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 한번 볼게요. 네, 한 바퀴 다 돌려서 와가지고 사슬 6개 떴고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 둘, 세 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저희 여기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11개 만들어 줄게요. 하나, 네, 11개 만들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슬하고 옆에 한길긴뜨기 2개. 이제부터는 또 똑같아요. 저희 뜨던 패턴대로. 여기서 달라진 거는 한길긴뜨기 9개 대신에 11개 넣었다는 거.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다시 사슬 6개 떠서 여기 맨 마지막 고리에다가 연결. 짧은 뜨기로 연결. 사슬 6개 떠서 요 패턴. 지금 요거랑 똑같죠? 네.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9개 떠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 한길긴뜨기 11개 뜬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하고 중간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요거였잖아요. 네, 요거 똑같이 뜨시면 돼요. 네. 다 똑같이 뜨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떠갖고 올 거냐면요. 요 무늬가 끝나는 지점. 짧은뜨기 여기 맨 끝에 연결됐고 그 다음 연결하고 4개, 2개, 1개 이렇게 연결된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네, 여기 6개 짧은뜨기 6개, 4개, 2개, 1개까지 떠서 왔습니다. 여기에서요,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연결까지 해주시고, 해주시면, 옆에 있는 시작하는 거는 고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8개.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사이즈가 두 개가 더 커졌거든요, 고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뜬 상태인데, 요 V 만들기 전에 중간에다가 두 단을 다른 무늬를 넣을 겁니다. 다른 무늬라기보다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세개 떠주시고요. 옆으로 가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9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하나, 둘, 셋, 네개 연결. 이건 똑같고요. 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여기를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머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바로 걸고, 그 옆에 있는 고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이제, 파인애플 모양 계속 만드시고요. 네, 한 바퀴 쭉 돌아와서 끝에 설게요. 사슬 여섯 개 떴고, 머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옆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단 똑같이 한 단을 더 돌릴 거거든요.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뜨고 옆으로 가는 거 여섯 개. 지금 사슬 세개 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고리 만드시고.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네 이번 단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하나씩 뜨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파인애플 모양 쭉 만드시고요. 한 바퀴 돌려올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시고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길이감이 이게 좋으시면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저는 근데 요 무늬가 더 끝까지 나타나도록 한번 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뜬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저희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V 만들었잖아요. 요 무늬와 요 무늬 사이에 지금 요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 단에는 요 V 모양, 요 단부터 뜨시면 됩니다. 요 단부터 그대로 뜨시면 돼요. 네. 이번 단에 V 만들어서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뜬거 그대로. V 만들고, 두개 만들고, 중간에 네 개였죠, 여기. 그리고 V 만들고, 한길긴뜨기 두 개, 여섯 개였고, 한길긴뜨기 두 개, 네 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네 개였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여섯 개였고, 아니, 사슬이 여섯 개였고, 한길긴뜨기 뜨고, 요 중간도 여섯 개였고, 사슬 여섯 개. 네,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V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가 제가 보여드리는 건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여기에서 중앙에 풍덩 넣어서요. 중앙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중앙에 풍덩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요 V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뜬 대로 그대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서 여기에 와서 사슬 6개 뜨고 중앙에다 넣으세요. 중앙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시고 사슬 하나 뜨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무늬 V 만들고 그 다음 무늬 요 무늬 만들어서 또쭉 떠서 저는 요 무늬가 완성되게 해서 떠갖고 오겠습니다. 저는 끝에 무늬 여기
네개 있는데, 사실 4개 있는 데서 멈췄습니다. 여기 밑에가 이거 그물로 하는 걸 하면은 조금 밑에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요. 네, 여기서 멈췄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무늬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선으로 다섯 개 되는 지점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 상태로 입으셔도 되고요. 저는 소매에다가 조금 프릴을 달아볼게요. 깔끔하게 입으실 분들은 프릴 달지 않고 입으셔도 되고, 다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겉에 겨드랑이 부분 있잖아요. 겨드랑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창문 모양 내서 돌려줄 거예요. 겨드랑이 부분에다가 여기 한길긴뜨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3개씩 더줄 거예요. 처음에는 겨드랑이 중간에다가 사슬 하나 뜨고요.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고리마다 짧은뜨기 3개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에 풍덩 넣어서 하나, 둘, 세 개. 그 옆에 단에다가 하나, 둘, 옆에 단. 네, 이렇게 끝까지 한 바퀴 돌려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바퀴 다 돌려서 왔고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기둥코 세 개에다가 옆으로 가는 거두 개, 총 다섯 개를 떴고요. 걸고 한 코에 한 개씩 떠줄 거예요.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 그러면 저희 옆으로 가는 거두개 떠준 것만큼 늘어나게 되죠. 다시 걸, 그리고 사슬 두개 다시 걸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두 개.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 네, 이거를 쭉 돌려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세 단을 떴어요. 네, 이렇게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두개 뜨고, 한 바퀴 쭉 돌아와서 마지막 코까지 하신 다음에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기둥코 세 개에다가 옆으로 가는 거두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짧은뜨기 떴고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그 다음 단에, 네,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뜨시고요.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저는 이렇게 세 단을 돌렸습니다. 원하시는 길이만큼 돌리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